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금류 피해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상금 문제와 함께 아예 가금류 사육 기반이 붕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과 오리 그리고 메추리를 매몰 처분해야 하는 피해 농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가금류 사육이 삶의 기반인데 이 기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상금이 지급된다지만 이에 만족하는 피해 농가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상금이 바이러스 확진 시 산지 가격의 80%인데다 이마저 소득을 제때하지 않거나 이동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최소 5%에서 최대 40%까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재다. 이건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초동 방역 때도 실패를 했고, 맹물 소독약으로 그 소독을 계속하니 그 AI가 없어지질 않는다. 더큰 문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언제 끝날지 몰라 새로 가금류 입식 지연에 따른 생활고입니다. 지금부터 입식을 한다 해도 최소 5개월이 지난 뒤 출하가 가능해 빨라야 내년 6월 이후에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생활고를 덜기 위해 생계 안정 자금이 지원되지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을 자약금 삼아도 이걸 떠나가지고 이걸 뭐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고. 보상금을 완전 정산해서 지급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지급금 형태로 일단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생계안정 자금 부분도 뭐 단시간 내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경우 100여 개 농장에서 310여만 마리 등 전국적으로 가금류 2,700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알을 낳는 닭은 전체 사육 규모의 30%에 이르는 양입니다. YTN 김동우입니다.